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화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논란이 될 만한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영화죠. 건축학 개론입니다. 과연 건축학 개론에서 수지가 국민 XX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수지가 어장이었는지, 정말 이재훈을 갖고 놀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MBTI 이야기도 해드릴 건데요. 이 리뷰는 항상 말해드리지만 감상평입니다. 감상평. 자, 그럼 건축학 개론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OTT로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똑같이 자주 보지만 똑같이 눈물을 마지막에 흘립니다. 기억의 습작이라는 OST가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게 되죠. 사실 그 음악을 들으려고 이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건축학 개론 정말 핫했던 그런 영화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수지는 정말 이재훈을 갖고 놀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드릴 건데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 예전에 저의 모습도 떠오르고 또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수지는 굉장히 티를 많이 냈었습니다. 플러팅이라고 하죠. 이것을 굉장히 티를 많이 냈는데요. 처음에 숙제를 같이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용한 거다, 이재훈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수지가 숙제를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한 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플러팅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내용은 이사를 할때 짐을 들게 또 시키죠. 이걸 보고 또 이용을 했다, 이재훈을 이용을 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 이사를 같이 하자는 거는 정말 큰 플러팅이죠. 여자들은 이사를 자기 혼자 사는 집을 오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하지 않은 그런 사이에서는 할수 없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여줬다는 거는 티를 낸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첫눈 새끼손가락 걸죠. 먼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는 것은 굉장한 플러팅입니다.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로 플러팅이 생일날 단둘이 만나서 또 숙제를 하게 되죠. 사실 다른 날에 숙제를 하러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생일날에 갔다는 거는 굉장히 플러팅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죠. 이것도 굉장한 플러팅이죠. 그리고 예쁘게 옷을 입고 나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재훈을 만나서 이제 꺼져줄래?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플러팅이었죠. 전화도 계속하고 예쁘게 옷 입고 찾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플러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을 지어달라고도 말을 하죠. 그것도 굉장히 플러팅이죠. 이 정도면 정말 나는 너가 좋다 이렇게 이재훈에게 수지가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남자들은 이재훈은 그것을 눈치를 못 채죠. 호감이 없다면 저런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호감이 있다면 저렇게 티를 냅니다. 근데 호감이 없으면 정말 칼 같죠. 철벽을 칩니다. 뭐 커피 한잔 하자는 그런 말에도 철벽을 치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영화에서 제가 무려 7가지나 플러팅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숙제도 같이 하자, 이사도 같이 가자, 첫눈 같이 보자, 생일날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음악도 같이 듣고 예쁜 옷 입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집 지어달라고도 말하고 이것은 정말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말만 난널 좋아해 이렇게 말을 안한 것이지 수지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한 것이죠. 근데 이재호는 굉장히 긴가민가합니다. 얘가 나를 갖고 놀았나 안 갖고 놀았나 굉장히 헷갈려하죠. 숙제 같이 하자는 것도 이용한 거다. 음대니까 잘 모르니까 건축가였던 그 이재훈은 건축 그거를 숙제를 이용한 것이고 이삿짐도 들게 하면서 이용한 것이고 심지어 집도 꼴랑 그 CD 계약금 하나 주면서 집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선배랑 같이 있을 때 친하다고 하지 않죠. 둘이 잘해봐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강남 선배를 호감이 쌓고 좋아했기에 건축가 개론을 들은 건 맞지만 점점 이재훈을 좋아하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강남 선배가 말을 했을 때 강남 선배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싫어요. 뭐 게스트를 가지고 웃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 싫기 때문에 남에게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재훈이 자지 않고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 선배가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라고 말을 한 거죠. 그 수지가 직접적으로 티를 내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재훈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중간에 내리게 되죠. 아, 역시 나는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리게 되지만 이재훈이 포기하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포기하게 된 계기는 바로 종각날의 그 밤의 사건이었죠. 자기 나름으로는 종각날에 맞춰서 고백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수지가 예정에도 없이 취하는 바람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수지가 그 선배랑 잤기 때문에 뭐 나쁜 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재훈 입장에서는 자든 자지 않았든 그것을 본 것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실 짝사랑을 할때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을 받거나 마음이 식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재훈도 그 선배랑 그 방에 자기만 들어갔던 그 수지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잤든 자지 않았든 그 순간 수지는 이재훈에게는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펑펑 울게 되죠. 아, 이러면서 첫사랑은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MBTI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재훈은 확실히 J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P유형이었죠. 이유가 뭐냐면 그 카메라 과제를 찍으러 가는 도중에 마음대로 빈집에 쑥 들어가죠. 그리고 이재훈은 그 순간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빈집이라서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계획에도 없던 일을 하니까 불편했던 것이죠. 숙제를 하러 갔는데 빈집에 가서 노닥거리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도 결혼식을 계속 진행을 하죠. 그대로. 그것은 J유형이 맞습니다. J유형은 아까도 말해드렸지만 변경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계획대로 했으니까 그냥 수지가 다가왔는데도 거의 집 지어달라고 왔을 때 수지는 거의 이재훈을 꼬시려고 완전히 마음먹고 온 것인데 그냥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을 했죠. 그것을 보면 J유형이라고 완전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강날에 맞춰서 또 고백을 하려고 했던 것은 J유형이죠. 왜냐하면 종강이 되면 수지를 그 다음에 못 만나잖아요. 과도 다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디데이가 된 것이죠. 종강날에 내가 고백을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수지를 보겠다. 이런 제 유형의 특성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강남 선배와 만난 그 밤에 가지고 갔던 집 모형을 버린 것도 확실히 제 유형이죠.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피유형이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자기 발길 가는 대로 빈집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모른 척 찾아가죠. 수지가 왜 찾아갔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뻔뻔하다. 갖고 논 거다. 또 이용할 게 있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지가 피유형이라고 한다면 설명이 되죠. 그냥 찾아간 거죠. 연락 안 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니까 찾아간 거죠. 하지만 그렇게 찾아갔는데 이제 꺼져줄래? 라는 관계의 단절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을 듣고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수지가 왜 이재훈에게 나는 뭐 그런 거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을 안 했냐, 변명을 안 했기 때문에 갖고 논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거의 면전에 야 이제 너 꺼져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다 대고 변명을 할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지 역시도 이재훈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면전에서 이제 꺼져줄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사실 나중에 수지는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또 이재훈의 플러팅이 있었습니다. 이재훈도 굉장히 수지가 마음에 드니까 플러팅을 하게 되죠. 남자친구이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기습적으로 도둑 키스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숙제를 하면서 수지를 성실하게 돕죠. 그런 부분이 계속 플러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났는데도 나중에 찾아온 첫사랑에게 성실하게 집을 완성을 해줌으로써 플러팅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집을 또 지어줬다. 왜 지어줬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왜 지어줬을까요? 그냥 그때처럼 꺼져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안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재훈도 알았을 겁니다. 수지가 잤든 안 잤든, 그것은 수지의 몫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훈은 나중에 자기가 오해를 했든 안 했든 꺼지라고 말했던 것은 굉장한 차가운 단절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기 때문에 그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지의 집을 완성을 해줌으로써 그 당시 과거의 청산을 끝까지 미안함을 풀면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해로 인해. 그래서 영화의 말미에 집을 완성을 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건축 개론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학 개론과도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짓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랑 역시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상대방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쌓아 올려서 완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축가 개론에서는 집을 신축을 한 것이 아니라 개축을 했죠. 집을 완전히 새로 부수고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남겨서 증축을 했습니다. 보수를 했던 거죠. 재보수를. 그러면서 집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과도 같습니다. 미완성된 그 첫사랑을 나중에 다시 쌓아 올림으로써 완성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같이 사느냐,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결혼을 하느냐,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감정이 치유되고 그 당시에 아팠던
미리 성숙했던 그런 사랑을 다시 쌓아 올리고 완성을 함으로써 사랑을 완성을 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훈은 후련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오를 수 있었을 거고요. 수지 역시 그 첫사랑에게 집을 받음으로써 완성을 함으로써 자신의 그 이루어지지 못했던 약속, 집 지어달라고 했었던 거를 완성을 시키고요. 그 첫눈 올 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 CDP를 첫눈 날 두고 갔던 CDP와 CD를 돌려받음으로써 사랑을, 첫사랑을 완성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척각 결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찌질했던 그리고 서툴렀던 그런 첫사랑의 이야기들을 오롯이 다시 반출을 하면서 또 포장을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도 보고 나중에도 볼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건축학 개론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이것은 정말 그냥 감상평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건축학 개론 보면서 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